성공한 트레이더의 명언입니다. 성공한 트레이더의 명언. 1번, 자금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트레이더의 착각은 돈이 많으면 더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른 속도만 빠를 뿐이다. 자,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소액으로도 성공한다. 이게 알렉산더 엘더 박사 심리 투자 법칙에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희망, 환상 등으로 입문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세계에 들어와서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두 번째, 패배하는 트레이더는 손실에 대해 겁을 먹는다. 이게 곧 트레이딩 심리라는 부분이죠. 자, 자신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있다. 착각이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잃은 것은 그 누구도 알수 없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손실에 대해 담담히 받아들인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의 비용으로 간주를 하느니, 그래서 손실에 우리가 두려움을 자체적으로 너무 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실의 두려움은요, 나중에 그 망설임으로, 성급함 트레이딩 심리가 연합돼 작용해서요, 트레이딩 마비까지, 마음의 동결 상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다음번에는 내가 비록 이번에 손해 났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인다. 이게 마크 더글라스도 이 트레이딩의 탑 트레이더죠. 세 번째, 내가 진거 손해 봤을 때는 투자 원칙 을 어겼을 때뿐이다. 이게 거래의 기법과 거래 원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투자 원칙을 어기지 않을 때는 항상 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절대로 시장과 싸워서는 안 되고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면 엄청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분이 그 제시 리버모어죠.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종말에는 투자 잘못해서 생을 권총자살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게 그 자신 전기를 썼는데 그책 제목이요, 리페브로의 회상이라는 책이에요. 이게요. 지금도 현대 대선물의 아버지라고 하죠. 자, 그 만큼 이분이 남긴 업적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추세는 말과 같다.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타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게 시장의 방향성과 유동성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끌 수 있는 규칙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게 거래 기법과 자신만의 거래 원칙, 자신만의 원칙이죠. 시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이것도 제시 리버모어가 리펴브로 회상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여섯 번째,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시장의 선행적인 의미고,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아니죠.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반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추세죠, 추세. 그러니까 주식시나 해외선물은요, 시장에서는 항시 선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신호를 줍니다. 자, 나는 상승하겠어, 나는 급등하겠어, 나는 하락하겠어. 그런 선신호를 우리가 차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니콜라스 다비스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감정은 계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심리 조절의 능력성, 심리 기법이죠. 심리 기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참신한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당신이 놀라거나 자만하거나 흥분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분명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두려움, 교만, 흥분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시 감정이 개입되면은 그 감정이 당신의 계좌를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 그 말이죠. 자, 흥분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매매를 중단하라. 자, 트레이더로서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배하는 데 달려 있다. 그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심리 조절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 이분은 원래 그 소련에서 정신과죠.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가 된 분입니다. 자, 여덟 번째, 운영 기법이나 기술만으로 투자자들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
자,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투자 전략을 얼마나 능숙하고 꾸준히 운영했는지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요소야. 이게 이제 워렌 버핏 전략, 이 투자 전략이죠. 이것을 얼마나 능숙하고 꾸준히 운영했는지, 능숙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훈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술과 심리의 어떤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한 여덟 명언을 우리가 기록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